너도 이제 끝나가는구나. 반년은 먹을 줄 알았더니. 오늘은 뭐랑 먹지? 마지막인 것 같으니 내가 좋아하는 거랑 먹어야지. 환상의 기억으로 남게 해주게. 왕! BBQ! 뭐야? 공갈. 그리고. 따끈따끈. 얼른 먹자. 오늘은 치즈 뽀뽀 냠냠냠 자메이카 뿌링클 위에 듬뿍 집 앞으로 완벽한 마무리 먹는 건 혼자인데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는 좋아요옹. 오늘도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자메이카의 뿌링클 닭다리 그리고 멘보샤 치즈볼 그리고 라클렛 치즈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거의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첫째 딸이 시크릿 주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 주주가 뭐 먹을 때 항상 이렇게 양손으로 들고 먹거든요. 그래서 별명이 먹보 요정이에요. 오늘 저한테 먹보 요정처럼 먹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양손에 들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맛있는 건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뿌링클 먼저. 아, 얘 전원 코드를 안 꼽았구나. 켜진 스위치도 다시 보자. 이건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겁니다. 아, 치즈볼. 맛있네. 얘는 멘보샤인데 BBQ에서 새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깜짝 놀랐어. 제가 보던 멘보샤는 가운데 새우가 이렇게 보였거든요. 나 새우 여기 있어요. 근데 얘는 안 보여. 그냥 진짜 얼핏 보면 빵과 빵을 그냥 붙여놓은 것 같은? 이런 식으로 덮여 있습니다. 맛은 나쁘진 않거든요. 근데 하나의 1,000원이라고 보면은 나쁜 것 같아요. 그 새우의 고소한 맛이랑 빵의 그 바삭바삭한 식감이랑 그리고 좀 느끼하지 않은 약간 그런 것들은 잘 살린 것 같아요. 근데 새우가 많이 부족하다. 이렇게. 치즈를 좀 기다릴까? 어떡하지? 아, 요거. 이 자메이카는 껍데기가 진리죠. 아, 일단 부어서 빨리 먹어보자. 먹어보겠습니다.
뭐야, 흘러내리고 있었네. 뿌리는 김에 그냥 쫙 뿌려버릴까, 그냥? 저번에 토스트랑 먹었을 때도 진짜 맛있었으니까 이건 맛있지 않을까요? 맛있다. 아, 왠지 원래 계획엔 없었지만 치밥을 해야 될 것 같아. 맛있을 것 같아. 먹어보겠습니다. 아. 아니, 다음 메뉴 치밥 한번 해야 되겠다. 아, 치밥이래. 치즈밥 한번 해야 되겠다. 치즈밥도 치밥은 맞네. 아, 배부른데 멈출 수가 없네.
잘 먹었습니다. 엄청 배부르다. 와, 오늘 라클렛 치즈 이제 마지막으로 먹어봤는데요. 크게 반 개가 있었잖아요? 거기서 한 3분의 2 정도까지만 사용하고 오늘 사실 3분의 1 정도 남은 거를 이제 쓴 건데 요거는 사실 이렇게 먹기에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. 이제는 이제 슬라이스 해가지고 아까처럼 이렇게 직화로 사 구워도 되고 아니면 이런 팬 같은 데 이렇게 같이 구워서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라클렛 치즈를 지금까지 6가지 메뉴랑 한번 먹어봤는데 와, 이건 진짜 꼭 먹어봐야 된다 하는 건 불닭볶음면이 진짜 대박이었고 빤에도 진짜 잘 어울렸어요. 느끼하지 않나요?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셨는데 전혀 안 느껴요. 얘가 치즈가 그러니까 좀 많이 달라요. 청국장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진짜 치즈인데 맛도 약간 그런 맛이에요. 그래서 청국장 안 느끼하잖아요. 뭐 그런 느낌입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치즈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치즈폭포 모음 영상을 또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. 치즈폭포 소리가 듣고 싶으신 분들은 또 그 영상을 보시면 또 대만족하실 테니까요.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 Chicken 뭐 냉장고에 넣어놔야지. 뭐야 이거! 더 있잖아!